전작 두 사람하고 이제 나가서 바로 공격을 하겠습니다. 예. 제가 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. 그 홍 대표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옛날 모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. 지금 뭐 이준석 열풍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이 완전히 변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비난을 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. 그래서 잘 바꾸고 있는데 그 홍 대표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옛날 모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텐데 그 홍 대표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. 젊은 리더십들을 세우고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.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가 이제 26년 됩니다. 불가피하게 출마를 위해서 나갔던 것도 교수님이 이제 대구 가서 그게 앞마당 아니냐. 무소속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.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거부지를 주지 않는다. 복당을 안 하면 그럼 무소속을 이래 해보니까 정치적인 의미도 없고. 그래서 당으로 돌아가서 대선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해. 그래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야.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 사람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뜻이지. 돌아가서 또 당을 옛날로 돌리고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.